출력률이 높다 이런 계산이 나오니까요. 그런데 이 계산의 재미라는 점은 두 가지인데요. 하나는 우리가 보통 이런 걸 할 때 100명 중에 한 명 뽑으면 1%의 확률이 있어요. 근데 만 명 중에 한 명 뽑으면 0.01%잖아요. 그래서 훨씬 더 그 능력이 뛰어난 사람 뽑을 수 있을 것 같지만 현실은 안 그렇다는 거죠. 그걸 하나 알려드린 거고요. 몇 사람 중에 한 명 뽑아도 마찬가지죠. 네. 또 하나는 이 모집단에 상관없이 37%라는 게 핵심이거든요. 그런데 재미난 건 37%에 집중하지 말고 반대를 보자는 거죠. 63%는 실패 확률이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알고리즘으로 뭔가 계산했을 때 굉장히 정확하게 알고리즘 인생을 계산하다 이 박태근 MD가